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전에 스크랩해 놓은 내용 중에서 최근에 검색되는 걸 찾아보니까 베조아르라고 있습니다. 베조아르. 영어로 뭐 비조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염소의 복부에서 배에서 왕의 입으로 간 만병통치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크랩해 놓은 걸 다시 이제 찾아보면은, 이 베조아르라는 거는 소나 양 등의 위나 장에 생기는 결석을 얘기하면 돌인데요. 뭐 실제는 돌이 아니고 육모나 이런 게 모여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안에서 계속 뭉쳐져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빛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관련된 기사들이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이베이에 보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베조아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별 그게 없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베조아르, 비조 영어로 해가지고 카피 떴어 검색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보면 $55 뭐 이거 이 뭐 $5,500가 뭐 이런 거는 양이 많은 것 같고 이런 식 $39 $40 이런 것들 이런 것 일종의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건데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 사진을 일단 올린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와가지고 그거 보여드렸고 링크 했고 보고 그 염소가 오래된 염소가 좀 많이 마르고 비쩍 말른 염소들인 경우에 도축하면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에서는 이제 우황이라 해가지고 소 내에 이제 장내 결석이고 이게 해독제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름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염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많이 알려지질 않았고요. 영어로는 이제 페너시아 해가지고 만병통치약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왕이 장식품이나 왕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고 만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효과가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쭉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축장에다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위하고는 다 버린데 위 안에 있는데 위를 잘라내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뭐 이거 팔 수도 없는 거고 있어도 그다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뭐 봐도 될 안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베조아르는 외국에서는 이베이에서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베조아르 위스기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